안녕하세요. 여러분, 런닝머신 잘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새롭게 하체 운동 머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인데요. 하체 전반적으로 근력을 키워주면서 특히 이 앞쪽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멋진 네 갈래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여자분들은 힙 운동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골고루 균형적인 근육의 밸런스도 맞춰주면서 라인을 정말 내가 하체를 정말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앞쪽 운동도 피하시면 안 돼요. 제 경우에도 앞쪽 다리 근육 사용을 매번 해주면서 힙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운동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레그 익스텐션 머신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항상 이렇게 앉아있는 벤치가 있어요. 한번 앉아볼게요. 그냥 앉으면은 이렇게 발이랑 뒤에가 닿는 데가 있어요. 얘네들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게를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로 와보실게요. 보통 다양한 회사의 기구가 있지만 거의 사용법은 동일해요. 먼저 벤치를 당겨서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이 검정 색깔 길다란 얘네가 축이 돼서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을 때 여기에 내가 무릎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64cm고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 앞쪽 혹은 두 번째 칸으로 이동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요. 키가 크시고 허벅지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만큼 면적이 크죠? 자, 조금 더 당겨볼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고정되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목대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옆에 아니면은 위쪽에 원래 당기는 게 있는데, 여기 거는 조절하는 게 이걸로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먼저 엉덩이를 대고 앉았을 때 발목이 편안하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범위여야 돼요. 이 동그란 받침대가 여기에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당겨도 닿지 않죠. 그리고 너무 멀 경우에는 내가 발목을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편한 위치에 발목 각도를 지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정도로 맞췄어요. 너무 당기시면 안 되고, 너무 당기면 여기 앞쪽 종아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편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엉덩이를 뒤로 많이 밀어내세요. 그러면 무릎 위치랑 얘네가 맞춰져 있고 내가 엉덩이와 요 등 받침대가 딱 닿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요 옆에 손잡이가 있는데 여기를 잡고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게 제가 그냥 꽂혀있는 대로 해볼게요. 제가 할 수는 있지만 힘들고 근육이 이러면 이렇게 커져요. 때문에 저는 무게를 과하지 않게 조절을 합니다. 가장 낮은 데에서 얘네들을 돌려서만 해볼게요. 실제로 저는 무게를 가장 낮추거나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밖에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평균적인 무게 사용법이에요. 자, 여기서 시작 상태는 먼저 내가 무게를 이렇게 들려고 하면 허리가 들려요. 때문에 엉덩이와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얘를 들기 전에 가슴을 펴주시고요. 허리가 둥글게 되시면 안 돼요. 둥글게 되는 순간 골반이 말리면서 얘를 들었을 때 허리랑 엉덩이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무게를 낮추게 되면은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발목 고정, 엉덩이 고정, 그 상태에서 무릎의 방향이 발끝 방향과 일치되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수축이 될 거고 만졌을 때 단단해져요. 이게 한 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을 푹 떨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은 수축해서 당겼다가 거의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보는 거예요. 다시 당겨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게 보이죠? 근육을 최대치로 수축을 했다가 확 풀어주는 게 아니라 수축한 애들을 내가 잠시 데리고 있는 느낌으로 내려주게 돼요. 당길 때는 조금 빠를 거고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천천히 될 거예요. 남자분들은 무게가 높아질수록 하나, 엔, 둘, 엔 이런 속도로 하게 되는데 여자분들이나 초급자분들은 초반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정점에서 조금 더 수축을 했다가 천천히 내리도록 해주세요. 자, 다시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멈춰주고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발목은 당겨서 하는 분들도 있고 멀리 뻗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종아리가 약간 긴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발목에 힘을 푼 상태에서 배태랑 뒤쪽 힙 근육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때문에 보시면은 발목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근육을 최대치로 느껴보기 위해서는 발등을 어느 정도는 당긴 상태에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익스텐션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지금 천천히 제가 상체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만 하고 있는데 조금씩 근육이 아파지고 힘이 들어간다고 하시면 얘를 더 단단하게 잡고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나머지 애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고립 운동이라고도 해요. 고립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충분히 좋은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힙 운동만 하셨던 분들은 여기 근육을 조금만 들어도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조금 견디다 보면은 더 예쁜 다리 라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머신도 기피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남자분들은 8회에서 12번까지밖에 이 운동을 안 하지만 여자분들이나 초급자 같은 경우에는 20회에서 30회까지 충분히 많이 해주셔도 더 예쁜 다리 라인과 여기 근육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면 설명이 충분했을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세트를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아, 나 한 세트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세트까지도 괜찮아요. 4세트를 한 세트당 20회에서 30회씩 해주도록 하시고 호흡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시는 호흡에 준비를 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면서 수축을 해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시작 상태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뻗는 순간에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벤치에 딱 고정시키고 그 누르는 힘으로 뻗어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도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후 마시고 다시 후 마시고 유연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가 끝이지만 조금 더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더 바짝 대퇴 근육이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스트레칭도 한 가지 중요해요. 벽에 손을 잡고 당겨서 이 상태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무릎 라인을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대퇴가 바짝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이대로 한쪽당 20초씩 버텨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극도 훨씬 잘 전달되고 회복도 빨라질 거예요. 시원하다. 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못생긴 앞벅지, 이 튀어나온 앞근육을 없애고 싶은 분들도 이 근육 운동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그 반복으로 진행을 한 후에 러닝머신이나 사이클을 함께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다리 라인이 생각보다 더 얇게 잘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 경우에도 그런 효과를 봤었고 그러니까 너무 앞벅지가 튀어나왔다고 앞벅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적당히 앞쪽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이 해주시면은 슬림한 다리 라인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다음 편에서 만나요.